말랑이 내놔 보시지? 갑자기 말랑이 거래를 하자는 게 수상한데. 너 또 뭐 고장난 거 거래하려고 그러지? 고장난 거 아니거든, 사기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사기라니? 엄청난 거? 응? 그게 뭔데? 제가 준비한 엄청난 물품은 이거요. 탱탱볼 말랑이. 그게 엄청난 거야? 감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누르면 눈이 뿅 하고 나오는데? 이 상태로 소원을 빌으면 이루어지는 행운의 말랑이라고! 제 소원은요? 행운의 말랑이? 야, 참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니 진짜거든? 학교 문방구에 있거든? 하나 남은 거 내가 샀짐. 진짜? 이상한데? 또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랑이 첫 번째 소원도 아니고 두 번째 소원도 아니고 세 번째 소원만 들어주는데? 세 번째 소원만 들어준다고? 근데 내가 딱 두 번만 소원 빌었단 말이야? 근데 안 빌고 이걸 거래하는 거지. 이거요, 행운의 말랑이. 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걸 판다고? 사기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정 못 믿겠으면 학교 앞 문방구 가보시던가. 그럼 거래하지 말던지. 내가 세 번째 소원 빌어버릴 테니까. 아, 알았어. 거래해 거래해.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참 진짜 속고만 살았나. 진짜라니까! 그럼 저는 이거야. 곰 탱탱볼. 탱탱 귀엽지? 아, 참 그걸론 택도 없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이 진짜? 소원 들어준다니까 봐준다. 다음은 불빛나는 고슴도치 요요. 불빛나는 고슴도치 요요. 귀엽잖아? 어때? 승인? 아 깜짝이야, 소리도 나잖아? 아 이거 소리도 나. 귀여워 미키. 이거 준나 주 내가 아끼는 건데 줄게. 자 이제 어때? 승인이지? 택도 없는 소리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뭐라고? 추가해달라고 또? 취소할까? 아 소원 비는 거 저거 갖고 싶은데. 취소하든지 말든지 나 소원 빌 거 있는데 소원이나 빌어야겠다.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이것도 낼게. 지구보험 탱탱볼. 여기 어디에 우리나라 있는지도 있고 탱탱볼도 되지. 어때? 이것까지 된다. 그래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승인해주지 뭐. 승인. 어? 드디어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진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 이거지? 소원 잘 빌고 고맙다? 박세인이 고맙단 말을 해? 갑자기? 그래 가라. 뭔가 수상한데 역시 사기인 건가? 그딴 게 어딨어? 바보 같은 오비키. 사기지 사기. 행운의 말랑이는 무슨? 말랑이.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얘기하지?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오키님들 마지막 소원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거 빌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줘. 이건 너무 어렵겠지? 오비키. 비키야. 어? 설아? 비키야 내가 재밌는 거 갖고 왔어. 같이 놀자. 오 소름. 이 말랑이가 소원을 들어줬어. 소원? 응? 말랑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랑이를 누르고 소원을 빌면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와 진짜? 박세인 대박! 정말 행운의 말랑이를 나한테 준 거야? 정말
주어지는데 두 번만 빌고 나한테 준 거야? 거래했어? 박수인 착하잖아. 박수인 천국 가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행운의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공. 오늘은 또 누구한테 사기칠까? 야, 이거 행운의 말랑인데 너 나랑 거래할래? 박세인. 어? 저 또 왜요? 왜? 너 이번에 너무나도 나쁜 짓을 했어. 아니야. 친구를 좀비로 만들어? 그건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옥에 올 일이에요? 어? 당연하지. 너는 지금 지옥 체험으로도 부족해 지금. 나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는 해주는데 지옥 체험은 하고 가야 돼. 으악, 제발요. 지옥 말랑이 거래로 가라. 뭐야, 진짜 지옥 말랑이 거래잖아. 짜증나. 뭐야, 백설하잖아. 박세, 너 나를 좀비로 만들었지?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서 벌 받고 있잖아? 지옥에 왔잖아? 박세인, 너는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 아, 진짜 왜 그래요, 저한테? 알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줘서 고마워. 화해의 의미로 저의 말랑이 거래 물품은요? 이거요. 이거요. 진득볼이잖아? 저건 느낌 좋은데. 그럼 전 이거요. 응? 저건 내 쪽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 없어서 이상하게 돌아가지? 어? 한쪽이 없네. 그래서 뭐? 잘만 돌아가는구만. 승인? 응, 그래. 승인. 나도 승인. 어? 이게 뭐지?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 우와, 이제 잘 들어간다. 어? 여기 네 개가 더 있어. 길게 만들 수 있어 이제. 우와, 우와, 더 재밌게 됐어. 좋지요. 오, 잘 들어간다. 뭐야, 심지어 여러 개가 생겼잖아. 짜증나. 내 찐득, 뭐야 이거? 어? 찐득볼이 터졌잖아. 야, 너 일부러 터진 거 거래한 거지? 뭐? 터졌어? 내가 갖고 있었을 때는 터지지 않았었는데. 뭐야 이 사기꾼. 너 지옥 가야지, 지옥. 혹시 너가 지옥에 가서 터진 게 아닐까? 뭐라고? 정말 지옥에 있어서 터진 거잖아. 짜증나. 다음 거래는 저는 노랑 세팝이. 재밌잖아. 우와, 귀엽다. 저는 이거요. 당근 바비필통. 당근 바비필통. 어? 새 악기인데 필통 너무 필요하잖아. 난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여기요. 우와, 노랑색 너무 귀엽다. 좋지요. 어? 뭐야? 뭐가 들었잖아? 어? 우와, 너무 예쁜 학 열쇠고리다. 학이다, 학! 뭐야, 저 속에 학이 들어있었어? 내가 봤을 땐 없었는데? 우와, 학 열쇠고리 너무 예뻐. 천국은 하나라도 덤으로 주나 보지? 아, 짜증나. 내 거 안에는 뭐가 들었나, 뭐 안 들었나? 어? 들어있네? 뭐라고? 천국 노래자랑 꼴등? 이야, 너 죽을래? 난 노래 잘해. 무슨 소리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흠칫뿡냐, 흠칫뿡냐. 나 정말 삐졌는데. 흠칫뿡냐, 흠칫뿡냐. 나 정말 삐졌는데. 너 정말 삐졌어. 제발 그만. 뭐야 이거? 어? 구멍 났잖아.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구멍 난 걸 봐라, 이 사기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만지다 뜯어진 거겠지. 이런 불량을 거래하다니. 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옥, 이 사기꾼. 박세인, 너는 오늘 지옥 급식까지 먹고 갈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공! 응, 이쁜 쩍, 뿡뿡! 아, 깜짝이야! 누나, 나 게임 한 판만 하자. 응, 나가. 아, 왜? 엄마 들을 거야. 뭐? 뭐라고 하면서 잃을 건데? 누나가 폰 안 빌려준다고 어쩔 때 빌려주기로 했잖아. 아! 진짜 싫어. 깨깨깨 뿡뿡! 뿡뿡뿡뿡뿡뿡뿡. 야, 광고 좀 그만 껴! 야! 뭐야? 좀비를 팝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야. 아, 안 넘어가지네. 응? 에? 좀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특징! 좀비 된지 3개월째 빠르며 이빨이 날카로워 친절한 주인을 기다립니다. 안 봅니다. 으악! 뭐야 이게! 좀비를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게임 머니로 사는 거니까 한번 사볼까? 캐릭터가 바뀌는 거겠지. 한번 사볼까? 말까? 사볼까? 아, 사긴다! 산다! 구매하기! 오!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오오오 오키 오키! 흥칫뿡냐 흥칫뿡냐! 나 정말 삐졌는데! 응? 뭐지? 올 거 있나? 흥칫! 글쎄! 뭐지? 방구석 뿡뿡! 뭐야? 누구야? 뭐가? 어? 무서워! 좀비 아니야? 누구시지? 누구세요? 누나 잠깐만 문 열지 마봐. 안 열어 안 열어. 야 좀비야 좀비! 좀비? 나 좀비 샀는데. 설마 좀비를 샀다고? 근데 이 좀비 물지 않는댔어. 너 제정신이야? 여기 써있잖아. 안 묻니다. 열어주자. 너 미쳤어? 그렇다고 저렇게 세워놓을 수도 없잖아. 좀비도 사람인데. 오리온, 너 이 일에 책임져. 난 몰라. 좀비 좀비 진정해. 난 너의 주인이야. 응? 그래 잘했어. 침착하고 여기 앉아. 어 이렇게 앉아. 제정신이 아니야. 배고파? 배고파? 그럼 너 이거 먹을래? 맛있는 초콜릿. 에, 자. 아, 못 뜯어? 자, 먹어. 자, 여기. 아. 오리온, 당단히 미쳤어. 자기가 좀비 주인인 줄 알고 있어. 진짜 큰일인데. 맛있다고? 깨깨깨! 막먹어 뿡뿡! 막먹어 뿡뿡! 재밌다고? 깨깨깨! 신난다! 자, 손! 잘 이해가 안 되지? 깨깨깨! 자,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는 거야. 깨깨깨! 근데 정말 안 무는 거 맞나? 금방이라도 물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좀비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보면 큰일인데. 아. 자 이제 알겠지? 해볼까? 자 손. 아, 왜 그래? 나 주인이야. 정신 차려. 어? 오리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찾았다. 환불하기. 됐어. 환불 됐어. 에이, 나 주인이야 주인.
살았다. 우리 형 괜찮아? 내가 환불했어. 뭐라고? 환불했다고? 휴, 살았다. 진짜, 야, 너 좀비를 산다는 게 제정신이야? 정말 환불이 돼서 다행인 줄 알아. 휴, 다행이다. 오키님들, 핸드폰 사용하다가 모르고 눌러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구매하고 환불하기 대성공! 세악기 학용품 거래! 우와, 이제 곧 새학기인데 새학기가 시작돼서 떨린다! 1번 아무 생각이 없다.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1번 무척 떨린다. 나는 2번 아무 생각이 없다. 키키키키키키키 저는 이거야. 우와,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나도 수첩 있는데 저는 이거야. 짠, 귀엽지요. 너무 귀엽다. 승인. 승인.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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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오, 귀여워. 여기에 인스 붙이면 좋겠다. 다음 거래는 인스로 할까? 그래. 나 어몽어스 스티커북 있어. 여기서 몇 장 거래하면 되겠다. 나는 그래, 나도 몰랑이 스티커북 있어. 오, 몰랑이다. 그럼 나는 이거랑 이거. 오, 그럼 나는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할게. 좋지요. 승인. 나도 승인. 우와. 오, 그럼 우리 붙이기 해볼까? 좋지요. 몰랑이 스티커로 붙이기. 오, 몰랑. 오, 완전 귀여워. 엄마 타고 있어. 오, 우와, 어몽어스 위에 플라밍고가 올려져 있어. 너무 귀엽잖아. 우와, 요것도 여기다 붙여야지. 너무 귀엽다. 짜잔, 짜,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빅키야, 우리 새학기 되면 담임선생님 바뀌는 거지? 아마... 근데 안 바뀔 수도 있어. 진짜? 제발 우리 선생님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오키님들의 응원을 모아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우리 담임선생님 안 바뀐대요. 제발. 저는 그 다음 이거야. 어피치 메모장. 어피치 메모장. 오, 귀여워. 그럼 나는 이거야. 우와, 이게 뭐야? 잘 봐, 이건 칼인데 쓸 때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려. 슉, 슉. 안전하지? 우와, 정말이네. 택배 뜯을 때 좋겠다. 좋지요. 맞아, 택배 뜯을 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승인! 승인! 오, 귀여워! 우와! 오, 달걀 같아, 귀여워. 오뚝오뚝. 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필요한 귀여운 팬들!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다 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나도 그런 거 있어. 여기, 카카오 밴드. 우리 몇 개씩 나눠 가질까? 그래, 그러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두 개? 네 개? 오케이. 오, 너무 귀여워. 승인한다,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오!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서 한번 써보고 싶다. 안 다쳤는데 한번 써볼까? 좋지요. 아, 내 손가락. 아, 다쳤다. 오, 밴드 붙여서. 오, 예쁘다. 우와, 귀여워. 정말 예쁘다. 나도 이렇게 붙였어. 아파도 밴드 보면 안 아파질 것 같다. 너무 귀엽다. 맞아, 오키님들, 여기 있는 제품들 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끼리 새학기 물품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 오키님들도 새학기 준비 잘해서 첫 시작부터 대성공해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새학기 학용품 거래하기 대성공! 다음 영상도 너무 재밌지요! 아우 세상에! 그래? 이 안에 벌이 있다고? 진짜 벌? 아우! 응? 절대 열지 말라고? 응 알겠어. 이따 찾으러 와. 6시 이후로는 그냥 내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찾으러 오면 돼. 응 그래 응 그래. 우리 이 안에 벌꿀이 있다고? 어우 세상에 날라다니네 세차게. 세상에 가만히 있자. 이거 열면 큰일이니까 메모해놔야겠다. 아이, 꿀벌 주의 절대 열지 마시오. 이러면은 안 열겠지? 이러면 됐지? 어머 세상에 늦었다 늦었어. 세상에 키키키키오비키 다녀왔습니다. 와우 아무도 없어? 엄마! 아무도 없네. 근데 저거 뭐야? 벌꿀! 우와! 엄청 꿀맛이겠다! 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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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놓은 건가? 학원 선생님이! 비키야, 너는 꿀단지라도 집에 숨겨놨니?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이랬는데 진짜 숨겨놓은 거 맞음? 키키키키오 비키! 오키님들 중에서도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입만 먹어봐야지! 어? 누구지? 전화? 누구지? 설아네? 설아야! 비키야! 뭐해? 나 지금 꿀단지 있어서 열어보려고. 키키키키오 비키! 꿀단지? 거기에 키리모찌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오 완전 맛있겠네. 근데 왜 설아야? 아니 내일까지 하는 숙제 있잖아. 그거 다 풀었으면 서로 답 맞춰보자. 맞다 내일까지 숙제 있었지. 했을 리가 없지 오비키. 지금 당장 풀게. 같이 답 맞춰보자. 잠깐만 10분? 15분 뒤 다시 내가 전화할게. 숙제 망했다. 숙제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컴퓨터. 비 곧 이렇게 이제 드디어 다 했네. 하지 말라. 꿀단지! 맞아. 내게 꿀단지가 있었지? 그럼 지금부터 꿀단지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꿀! 벌이다 벌! 저리 가! 저리 가! 뭐야? 비키야 뭐야? 비키야 왜? 진짜 얼굴에 저게 다 뭐야. 아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너. 따가워. 얘가 진짜 저거 열지 말라니까. 언제? 엄마가 거기다 써놨잖아. 거기다. 뭐야? Oh, no. 이게다 뭐야? 세상에. 이게 왜 여기 날라와 있어? 내 얼굴 따가워. 진짜 미치겠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좋긴 뭐가 좋아. 꿀단지 먹기 대실패. 여자 강철 부대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는데 덕분에
있는데요. 그 뉴 페이스들은 과연 누굴까요? 누구? 이야, 오비키! 바로 박세인입니다! 오! 뭐라고? 나라고? 내가 왜? 왜? 박세인이 이번 강철부대 시즌2의 주인공입니다! 오! 내가 주인공이라고? 당연히 주연 정도는 되지, 내가. 물론이지. 주연이야, 주연. 박세인 대원을 상대할 강력한 대원은 과연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뿌. 양갈래입니다. 뭐라고, 뿌? 내가 왜? 박세인과 양갈래 대원의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숨 막히는 대결? 참나,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뿌! 맞아, 왜 해야 되는 거야? 난 그것도 안 물어보고 할 뻔했네? 허참! 자, 양갈래, 옆 학교에 잘생긴 애가 너 이거 주래. 꺄! 뭐라고, 뿌! 옆 학교 잘생긴 애가 꺄! 미친 거 아니라, 뿌!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옆 학교에서부터 왔으며 게임을 하지 않을 시 이 편지를 5만 명에게 써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새 학기부터 악재가 쏟아져 엄마한테 혼나고 시험에 망하게 됩니다! 야, 장난쳐, 뿌! 어떻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어떻게, 뿌. 나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하지, 왜? 자, 그럼 두 대원의 숨 막히는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덤벼라! 내가 왜 좀 알아? 첫 번째 대결 간단히 몸풀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내 전공이네 뭐. 첫 판부터 아주 기를 눌러줘야겠다. 나도 좀 하거든, 뿌! 덤벼! 게임은 간단합니다. 제한시간 1분 안에 더 많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대원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두 선수 준비! 시작! 오, 양갈래 선수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잘해. 힘들어. 아직 1분 안 됐어? 아직 30초 더 남았어. 30초 더 남았다고 할 때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22, 23, 24, 25. 오, 선수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하자. 이겨버리자. 두 대원 모두 팽팽한데요. 과연 이번 판의 승리를 가져갈 대원은? 까먹었잖아. 3, 2, 1, 땡! 끝났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뿌. 나 죽는 줄 알았네. 두 대원들 모두 대단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양갈래 선수 1분 동안 총 41개 성공. 5개 더 할 수 있었는데. 자, 두 대원의 차이가 4개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성공할 대원은 바로 45? 박세인, 너가 36개 아니야? 박세인 대원은 45개입니다! 겨우 45! 내가 이겼어, 내가! 뭐야, 졌잖아, 뿌! 중간에 세작을 까먹었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로써 첫 번째 대결은 박세인 대원의 승리입니다! 이야, 이겼잖아! 아쉽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당연한 결과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좋아, 이번에야말로 이겨주겠어. 두 대원들이 펼칠 두 번째 미션은 사격 대결입니다. 사격 미션? 대결? 두 대원은 모두 사격으로 앞에 있는 타깃 총 12개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타깃을 모두 쓰러뜨리는 대원이 승리하는 미션. 좋아, 뿌! 이번엔 진짜다. 절대 안 지지? 다음 이야기는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입니다.
1000개가 넘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1000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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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대성공. 오키님들이 좋아요 1000개를 눌러주셔서 강철부대 시즌2 2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강철부대 시즌2 2화를 하게 되네. 이겨주겠어. 뿌. 넌 나한테 안 되지? 자자, 둘 다 싸우지 마시고 두 대원들이 펼칠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사격 대결입니다. 사격 대결? 두 대원은 모두 사격으로 앞에 있는 타깃을 총 12개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타깃을 모두 쓰러뜨리는 대원이 승리하는 미션. 제 전문이죠 뭐. 이번에도 내가 이길게. 제가 사격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덤벼라! 자, 먼저 양갈래 선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는 족족이 다 쓰러뜨린다. 스피드로 승부하겠습니다. 오, 결의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양갈래 선수 준비 시작! 오, 빠르게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12개면 30초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바로 쓰러뜨린다고? 뭐야, 짜증나게? 뭐야? 총알이 없잖아, 뿌! 장전하셔야 됩니다! 장전, 장전! 아이, 뭐야, 이거 끼는 거 오래 걸리는데, 뿌! 뭐야, 장전도 해야 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빨리 해보자. 빨리. 야! 오, 진짜 빠릅니다. 과연 양갈래 선수 기록은 45초 45. 후, 장전 때문에 오래 걸렸다. 뿌. 다음은 박세인 대원 앞으로. 제 전공이기 때문에 바로 쓰러뜨리자. 박세인 대원 준비 시작.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뿌. 총알이 짜증나. 총알 없잖아. 마지막 총알에 들어가라. 박세인 대원 장전합니다. 장전합니다. 장전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엄청 빡치던데요. 뭐 족족이 쓰러져. 명사수다. 마지막 발 과연 쓰러졌습니다. 제 손에 지금 박세인 대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양갈래 대원의 기록인 45초 45보다 더 빠르면 박세인 대원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과연 박세인의 기록은? 과연 박세인이 이길지 양갈래가 이길지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가 빠를 거야. 나야 나? 박세인 대원의 결과는 46초 42입니다. 이로써 양갈래 대원이 승리했습니다. 야, 이겼다. 뿡. 오키님들, 여자 강철 부대 2화도 재밌게 보셨나요? 4화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가 2000개 이상이면 바로 사막 간다고.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여자 반칠부대 대결하기 대성공. 우와, 오늘 급식 봐. 우와, 학교에서 편의점 급식이 나오다니. 이거는 그 유명한 마크 정식? 그러게, 완전 신나. 키키키키우비키 좋지 좋지요. 아, 근데 설아야, 너 괜찮아 정말? 응, 난 괜찮아.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미안, 나만 먹어서. 아니야, 하필이면 배탈이 나서 죽만 먹으래잖아. 빠듭게 생겼다. 나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 비키야, 너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할게. 그래. 그럼 조스 떡볶이로 마크 정식 만들기 준비 시작! 아, 나 떡볶이 중에 조스 떡볶이가 제일 맛있잖아. 키키키키오 비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거기다가 순대까지 있으니까 좋지요. 매운 소스를 넣어주고. 오, 이 소스 매울 것 같아. 이거 먹을 수 있는 오키니들 계신가요? 저요. 아, 지금은 말고요. 토핑도 샤라라. 뜨거운 물 부어주기. 소스를 넣어주고. 슉슉슉 섞어줍니다. 우와, 허니버터 맛 소세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해. 이제 떡볶이에다가 콕콕콕콕을 넣어주고. 와우. 이거 일단 섞어주고. 소세지도 잘라주고.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치즈 넣어줍니다. 찢어서 넣어주고. 됐다. 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거? 그게 뭔데? 피자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피자 치즈? 피자 치즈. 어쩌지? 문제. 이 문제를 맞추면 마크 정식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피자 치즈를 드립니다. 오, 피자 치즈를 준대. 무조건 맞춰야지. 문제,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응? 나 알아. 정답! 진짜? 벌써 정답? 눈치 게임 1! 2! 와, 진짜 1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네. 아닙니다. 아니잖아. 오, 나 알았어.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정답은? 5! 정답입니다. 5!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치즈를 만든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1분. 오, 과연 그 맛은? 오, 완성.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과연 그 맛은? 소시지랑 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어때?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꼭 먹어봐, 꼭. 우와, 배탈 빨리 났고. 이거 꼭 먹어봐야겠다. 편의점 가서. 이번엔 순대랑 같이. 오,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나도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 그래, 한 입 정도는 괜찮아. 먹어봐, 한 입 먹어봐. 그럴까? 우와, 맛있겠다. 어때? 맛이 기가 막히지? 스파게티 때문인가? 그렇게 맵지가 않네. 아, 진짜 맛있다. 비키야. 매운 거 먹어서 그런지 양호실 좀 갔다 올게. 괜찮아? 어떡해, 매운 거 먹어서 더 그럴 것 같네. 배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곧 대성공 하긴 할 건데.
대성공만 하고 갈게. 그래, 대성공 중요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크 정식 먹기 대성공! 개구리알 5호? 짜잔! 개구리알 5호 만들기! 우!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든다고? 응, 잘 봐. 이거는 개구리알 젤리 만드는 거고 이거는 5호 젤리 만드는 거야. 5호! 이 두 개를 섞어서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그게 가능해? 모르지, 해봐야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준비 시작! 먼저 개구리알부터 만들어 볼 건데, 오, 이 안에 물을 넣어주고 가루를 부어줍니다. 오, 섞어줍니다. 누나, 옆에는 뭐야? 뭐? 이거? 여기는 색깔을 섞어서 더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 거야. 보라색 만들어졌지? 노랑색이랑 파랑색 섞어서 초록색 만들기. 우와! 보라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개구리알을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지? 해볼게. 개구리알을 쭉 짜서 떨어뜨릴까? 오, 오, 진짜 됨. 오, 진짜 만들어줘. 우와, 신기해. 오, 오, 개구리알, 개구리알. 오, 오, 개구리알이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어. 또? 초록색도? 짜잔, 완성! 완전 조그매, 애기애기해. 와, 오, 한 입 먹어보면 톡톡 터지는 맛, 젤리. 오, 톡톡 터지는 젤리 맛. 이제 5호 만들어서 넣을 거야? 어, 이제 5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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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엄청 신기할 것 같아. 5호 젤리. 선까지 물을 넣어주고 소다 맛이랑 포도맛 부어주고 섞어주기. 보라색이랑 파랑색을 여기 초록색 안에 넣어주면 5호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개구리알을 넣어줄 거예요. 개구리알을 넣어서 잘 될란지. 아,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상태로 이제 이걸로 5호를 만들어 볼게요. 5호를 제발 만들어줘라. 될까? 오, 됐으면 좋겠다. 파랑색도 개구리알을 잔뜩 넣어서 만드는 중.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지? 완전 신기하지? 왜 안 빼? 이거 5분 놔둬야 돼. 아! 좀 된 것 같은데 5분 동안 기다려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빼봐야지. 오, 오, 이거 봐. 우와, 됐어. 진짜 5호야.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젤리가. 개구리알 젤리. 오, 신기하다. 오다 신기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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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해. 안에 물이랑 개구리가 들어있어. 우와. 왜? 나도 먹어볼게. 오, 난 파랑색. 와. 안에 젤리도 있어. 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막이 생겨서 이 안에 물을 담아놓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캐캐캐. 여기에 퍼핀 캔디 뿌려 먹으면. 오, 오, 소리 좋아. 그만 먹어보겠습니다. 개구리알이랑 퍼핀 캔디랑 톡톡 터져. 나도 여기에 퍼핀 캔디를. 아, 엄마한테 혼났다. 뿌려서. 오, 엄청 신기하고 맛있어. 오, 재밌다. 오, 안에 개구리알 넣기 신기했나요? 신기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개구리알 5호 만들어 먹기 대성공.